뭐야? 한국 선수끼리? 나이스랑 핸드만 한다. 다음에 킹 오브 속 한국어 찾기 하셔도 재밌겠네요. 아, 네. 킹 오브 속 한국어 찾기도 그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 컴퓨터 업그레이드. 야, 나이스 대 핸드마예요. 1피 나이스, 2피 핸드마. 우리 방의 일원인 핸드마를 응원해야 되나? 나이스도 저랑 친한 동생인데 우리 방의 일원인 핸드마를 응원해야 되나? 야래 야래. 다음 판, 네, 전해요. 저 누구랑 하나? 다음 판에. 대진표 죽지까지 하지를 못했네. 아, 이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님. 나 뭐하지, 근데? 헐! 야! 헐! 야! 야, 철구 돌리는 거, 아무 철구 돌리는 거랑 회오리로 이기는 핸드마 클라스. 어, 저 2피? 와, 좋네. 웬일로 내가 2피지? 불마야, 나 누구야? 누구랑 해, 나? 나 누구랑 해? 회식 때 불만이랑 동명은 꼭 부르셔야 돼요. 아, 당연하죠. 불마랑 동명은 당연하죠. 서로 안각이 들어갔다. 근데 핸드마가 에너지가 좀 뒤지고 있다. 형을 너무 잘 챙겨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야, 이거. 야, 핸드마가 이번 판 이기겠다. 야, 이겼다. 시간 없다. 와, 개웃겼다. 방금 진짜 웃겼다, 이 판. 장채를 위한 대회라니까, 이번 거. 이번 대회는 장채를 위한 대회야. 아, 진짜 장채를 위한 대회 이거 실화냐. 핸드마는 무슨 스틸 썼죠? 방금 전에? 자. 핸드마 나이스, 예, 개념상실권. 핸드마 나이스 개념상실권 때문에 한국인은 장채만 하는, 장채라는 한국 캐릭터도 야비하고 한국인 유저들도 야비하다, 이런 이미지 굳어지게 생겼어. 정팔은 오직 교주 배논뿐이다. 서비스로 불마까지 끼워주겠습니다. 장갑차 나왔다가 아까 나이스한테 광탈했어요. 지금 1피 나이스한테 광탈했습니다. 중국 애들이 한국의 정파는 배놈밖에 없냐, 이렇게 오해하게 생겼어. 아, 불마까지 서비스로. 아,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정파는 교주 배놈뿐이다. 아니야, 교주 말고 교주야, 교주. 그러니까, 제가, 교주라고 불린대요. 제 프로필 사진 때문에 중국에서 교주라고 불린다고. 전래전래. 아아, 농담이셨구나. 그렇군요. 자, 농담이셨구나. 누가 몰라서 묻는 줄 알아? 이런 느낌이네. 와, 둘이 같이 더블 KO 됐어. 미쳤냐? 둘이 더블 스코어 돼서 스코어 하나씩 먹었어. 자, 야, 나는 정말 니들이 자랑스럽다. 나는 너네들이 자랑스럽다, 정말. 어, 잘한다, 진짜. 아주 잘하고 있다, 아주. 어, 계속 그렇게 한국의 명예를 빛내주라. 자, 그냥 둘 다 더블 스코어로 스코어 4대4까지 가? 야, 그런데 이러면은, 더블 되면은, 나이스가 불려야지. 그럼 맥스 플랜 가장 야비한 사람은 한국인가요? 아, 아홉, 그, 저기 있잖아, 저기 동자로 시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닉네임이 이름 말고 닉네임이 동자로 시작하는 그분 있잖아.
아, 그분 조금 뭐 이렇게 뭐 그런 아 뭐 있습니다 그냥 노코멘트 할게요. 마래기십 주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뭐야? 와 핸드마 이겼어. 나이즈보다 핸드마가 더 야비한가봐. 야 재웃긴다. 스트로 어나더한 센스 연습으로 이겼어. 야 어 나 뭘 잘못 쳤다. 자 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핸드마 어 슈퍼 야비 대전. 자 야왕도 어이없다. 당연히 어이없다 하지. 지금 나도 어이없는데 같은 한국인인 나도 얘네가 참 자랑스러운데 중국인들은 어떻겠어. 야 자랑스럽다. 난 너희가 자랑스러워. 야 나이즈 vs 핸드마 누가 이겨도 미래가 없는 슈퍼 야비 대전. 와일드 대용 와일드 점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아 형 장츠 이거 유튜브 떠나요 키키키 두고 보기 키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씨 자 어 이거 그렇게 해야겠는데요. 유튜브 떠나야겠다. 핸드마가 더 야비하다. 와, 더럽다, 더러워. 한국 캐릭터의 한국인 키키키키키키 근데 훈제 키키키키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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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브 편집 한번 마레기십 주장님 백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대논 정파 맞네 인정 이게 게임이냐. 아, 난 정파라니까. 이거 진짜 개웃기고 개더럽다. 개웃기고 개더럽다 진짜. 네, 이천에 나는 정파인가 인정하지? 이런 게임을 보니까 나는 정파인가 인정하지 다들. 야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다들 인정? 나는 슈퍼 정파인 거? 와, 야 나이즈 이거 안 해. 네 저의 클락이 그립죠. 야 이번 판에는 나이즈가 K로 잘 이겼다.
동네 형은 야비 아니라고? 옛날에 오락실에서 개념 상실 거한에 최범계에 당하고 샷건 치던 동네 형이 생각이 납니다. 아련합니다. 동네 형 그립입니다. 동네 형 그립입니다. 개념 상실 거한 최범계에 오락실에서 존나 당하고 샷건 치던 동네 형이 그립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 형이 이제 와서 야비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동네 형이 최범계를 하려는 것 같네. 아무래도 동네 형이 이번 대회에서 최범계 하려고 그러는 듯. 왜냐면은 뭐냐, 그 평택하에 하는 게 핸드만은 어차피 그거 할 거거든. 최범계 할 거거든. 핸드만은 어차피 최범계 할 거거든. 그립습니다도 아니다. 이럴 때는 그립입니다. 네. 오. 아. 국딩. 초딩이 아니라 국딩. 나 다음 나니까 멤버 좀 정해볼게요. 대충 어느 정도 나가야 될지 상황에 따라서.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아우. 아아 나이스. 저런. 네, 라인업 생각하고 있을게요. 이 웃기는 경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라인업을 좀 생각해놔야 돼. 다음 경기가 저예요. 진짜 웃긴다 진짜. 자, 한국인의 한국 혐오를 조장하는 게임이 있다? 아, 진짜. 한국에는 마교가 존재한다. 아 지금 저는 라인업 고민 중이에요. 저도 이 웃기는 게임을 보고 싶은데 라인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돼요. 라인업 생각 중이야.
4대 4네. 야, 박빙이다. 4대 4다 결국. 박빙이다. 와, 아홉 개나 전해야 되니까 진짜 복잡하다. 아홉 개나 전해야 되니까. 어우.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야, 이거 씨, 서로. 야, 근데 최번개가 빨리 죽어버렸네. 암흑하고 이기려고. 와, 핸드가 승리다. 이거 최번개 세트야. 그렇지, 이거 부르면은 딱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 아니구나. 서로 한 번씩이구나. 이제 나이즈가 장관 집어오려고 하겠다. 와, 나이즈는 기 하나 모았다. 진 사람이 선픽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당연히 진 사람은 선픽 하든 말든, 당연히. 야, 서로 안 가는 거 봐. 서로 최후의 싸움 하려고. 야, 진짜 기가 막힌 싸움인데? 야, 이게 명작이죠. 이게 명작 게임이죠. 서로 한 10초 남기고 승부 보려고. 야, 양방도 웃겨요. 야왕도 웃고 양방도 웃어 지금. 야왕도 웃고 양방도 웃어요 지금. 중국 애들 다 난리 났어. 자, 이게 게임이냐 이러면서 봐봐요. 난리 났죠 지금. This is KOF 2000. 나이즈 승리? 와, 핸드바 승리! 와! 야, 이게 시작 게임이냐? 유키유키님 오셨어요. 야, 진짜 핸드바 극적인 승리. 진짜 개웃긴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정파인지 봤지? 이런 놈들을 내가 라이프클락으로 상대한다. 이런 놈들을. 야, 이게 뭐냐? 자, 정룡도 웃고, 양방도 웃고, 야왕도 웃는다. 진짜 아주 기가 막히대네요 지금. 자, 속으로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나 싶을 겁니다. 어이없다.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